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4 지금부터 광주와 목포 여수 MBC가 함께하는 개표 방송 진행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시도에서는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떻을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동구 남구 각 개표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12.4% 현재 개표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후보가 86.7%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입니다. 이어서 광주 동구 남구 을입니다. 개표 2.3%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74.7%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 2위는 무소속 김성환 후보, 3위는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입니다. 광주 서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4.2%까지의 개표가 진행됐고요. 민주당 조인철 후보가 68.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3위는 국민의힘 하원식 후보입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 을입니다. 개표 1.6%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후보가 1위 71% 득표하고 있습니다. 2위는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3위는 진보당 김혜정 후보입니다. 북구 갑으로 가봅니다. 31.1%까지 개표가 진행됐고요. 민주당 정준호 후보가 83.6%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정명 후보, 3위는 진보당 김주업 후보입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 을입니다. 개표 22.3%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68.5%, 2위는 진보당 윤민호 후보, 3위는 국민의힘 양종아 후보입니다. 광산 갑으로 가볼까요? 15.1%까지 개표가 진행됐고요. 민주당 박균택 후보가 80.8%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정현 후보, 3위는 진보당 정의성 후보입니다. 광주 8번째 지역구 광산 을입니다. 개표 8.8%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1위 74.4% 기록합니다. 2위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 3위는 국민의힘 안태우 후보입니다. 이번엔 전남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목포입니다. 16.1%까지 개표가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69.4%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2위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3위는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입니다. 여수 갑입니다. 개표는 29.2%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89.8% 기록합니다. 2위는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입니다. 여수 을입니다. 2.9% 개표 초반 상황이고요. 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69.9%로 현재 1위. 2위는 무소속의 권호봉 후보, 3위는 국민의힘 김희택 후보입니다. 이어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입니다. 개표는 16.3%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앞서갑니다. 65.4%, 2위는 진보당 이성수 후보, 3위는 무소속 신성식 후보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로 가보겠습니다. 43.7%까지 개표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권향엽 후보가 69.5%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3위는 진보당 유현주 후보입니다. 이어서 나주 화순으로 가봅니다. 개표 47%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72.2%, 2위는 진보당 안주용 후보, 3위는 국민의힘 김종훈 후보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입니다. 54.5%의 개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계호 후보가 56.8%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2위는 무소속 이석형 후보, 3위는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입니다. 고흥고성 장흥 강진입니다. 개표 64.3%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 당선입니다. 91.3%, 2파전에서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는 8.7% 득표하고 있습니다.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입니다. 30.7%까지 개표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93.5%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무한신안입니다. 개표 47.9%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 69.2%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무소속 백재욱 후보, 3위는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의석수는 어느 정당이 차지할까요? 광주 8개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설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개표율은 15.5%입니다. 전남도 살펴보겠습니다. 36.8%까지 개표 진행됐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자 캠프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 을 선거구가 빅매치로 꼽혔는데요.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캠프를 각각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민형배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은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민영배 캠프 사무소에서는 후보와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캠프 분위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엔 후보를 향한 응원과 지지의 박수도 터져 나왔습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신도시가 집중된 곳으로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낮은 곳입니다. 당초 민주당 현역 초선인 민 후보가 경선에서 여유 있게 공천을 받아냈지만 이낙연 후보가 제3지대 정당으로 홀로서기를 시도해 맞붙게 되면서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민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민주당 후보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선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분위기 그대로 이낙연 후보를 앞지를 수 있을지 최종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후보 선거 캠프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네, 이번엔 민영배 후보에 맞서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천홍희 기자,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이낙연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6시에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상대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곳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자며 지지자들을 격려했고 남은 지지자들도 굳은 표정으로 선거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민주당 당대표와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고 오랜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홀로서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과 사실상 맞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전국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상대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예측된 출구조사 결과에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은 최종 결과에서 반전을 기대하면서 개표 방송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이번에는 전남의 주요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 선거 사무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과반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곳 선거 캠프에 모인 지지자들은 연신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는 듯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순천광양 곡성구례 갑과 함께 전남 동부권 5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우세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곳 선거 캠프는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조금 전 8시쯤 이곳 캠프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천갑 선거구는 전남 동부권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던 손은모 후보가 이중투표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영석, 진보당 이성수 후보, 경선 탈락 후 무소속으로 나온 신성식 후보까지 4명의 선거구도로 치열한 양상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현재 동부권 5개 선거구의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표율이 저조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에 마련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MBC 뉴스 최황지였습니다. 네, 이번 총선부터는 개표 방식이 바뀌어서 예년 선거보다 개표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준호 기자, 개표소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가 마련된 목포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담은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해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광주가 358곳, 전남은 806곳에서 진행됐는데요.
전남 지역 투표율은 69%, 광주는 68.2%를 기록할 만큼 지역의 성실한 일꾼이 선출되길 기다리는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유권자들의 표를 담은 만큼 투표함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투표함을 개표장에 이송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교부된 투표용지와 투표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등 대조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평소 총선 때보다 개표 결과가 2시간가량 늦게 나올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소가 마련된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역대 어느 선거든 국민들은 그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 정신을 표에 투영하죠. 특히 정치 관여도와 파급력이 높은 호남의 민심은 전국 판세의 가늠자로 평가받아왔는데요. 최근 20년간 치러진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고 어느 진영의 승리로 이어졌는지 분석해봤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총선 의석수는 18석. 전체 국회의원 300석의 6%에 불과하지만 선거 때마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돼 왔습니다. 지역 민심의 향배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판세를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 당시 광주 전남은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이면서 여당인 민주당에게 18석 전석을 몰아줬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사법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는데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포함해서 180석을 확보해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녹색 돌풍으로 나타난 2016년 20대 총선은 야권의 재편을 통한 정권 창출 민심과 함께 호남 기득권에 안주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2개월 만에 광주 8개 전체 의석을 싹쓸이했고 전남에서도 10석 중 8석을 거머쥐는 호남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회 운영에 캐스팅 보트를 쥐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선 국민의당, 수도권에선 민주당을 선택하는 교차투표, 즉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여소 야대 정국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수 정권의 연장이냐 민주 정권의 탈환이냐. 대선을 1년 반 앞두고 치러진 2012년 19대 총선은 집권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준 야권 지도부의 회초리를 든 선거로 남았습니다. 지역에선 전체 19석 가운데 16석을 당시 민주통합당에 몰아줬지만 대한정당으로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내줘 박근혜 정권 탄생에 교두보만 쌓아줬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넉 달 만에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 역시 경제 이슈 선점에 실패하면서 광주 전남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여당의 절반인 8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핵심 의제였던 2004년 17대 총선에선 지역 유권자들이 심판자로 나섰습니다. 광주 7석 전석, 전남 13석 중 7석을 친노무현 성향의 열린우리당에 몰아주며 한나라당과 함께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 민주당을 표로써 심판했습니다. 원내 152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총선 의제와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 여론조사로만 보면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이런 지역의 민심이 불과 수백 표, 수천 표로 갈리는 수도권 민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잠시 뒤 개표 방송을 통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시죠.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각 정당마다 모두 4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는데요.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이들 중에는 광주 전남 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광주 전남 출신 후보 3명이 당선권에 배치됐습니다. 1번의 목포시의원 출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장애인과 인권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시민사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11번에는 진보당 추천 후보로 30년이 넘는 노동 전문가이자 민주노동당 최연소 전남 도의원을 지낸 화순 출신 전종덕 전 전남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광주 출신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합정치시민사회 추천으로 12번에 배치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는 광주 전남 출신 3명의 후보가 당선권 안팎에 배치됐습니다. 여수 출신인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이 5번에, 순천 출신인 임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번을 받았습니다. 물론 두 후보 모두 연고만 전남에 있을 뿐 지역에서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출신 후보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에는 영광 출신인 서황진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이 12번에 배정됐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광주 출신 양소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번을 받았고, 개혁신당은 광주 출신 자영업자이자 정치 칼럼니스트인 곽대중 대변인이 4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녹색정의당에는 전남도 의원을 지낸 이보람이 전 의원이 3번에, 문정은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이 7번을 받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38개 정당이 비례대표에 도전한 가운데 지역민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치열했던 이번 총선이 끝나면 제21대 국회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1만 6천 개가 넘는 법안들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를 향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여순 사건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보수 성향 인사로 채우는 등 정부가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는 기획단을 해체하고 새 국회가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는 10월 20일 종료되는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임기를 보장한 상임위원 체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상임위원이 없다 보니까 중앙위원회에서도 속도를 못 내고 책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을 두는 방법, 그다음에 그 안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고요. 총선에 출마한 지역 후보들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먼저 힘쓰겠다고 서명했습니다. 매일 국가산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연이은 사고 소식에 일하다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안고 있습니다. 2년 전 여천 NCC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지면서 노후 산단의 안전관리와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에 막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그 여수 국가 산단과 같은 이런 위험한 산단에서 노동자들의 목숨과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최근 지역을 들썩이게 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을 통해 특별법 개정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 결정 받은 사람이 받는 도움 지원 대책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당이 개정안 8건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6,700여 건입니다. 새 국회에서 지역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표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 전남의 개표 상황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16.8%까지 개표가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정진욱 후보가 88.4%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입니다. 이어서 광주 동구 남구 을입니다. 개표는 11%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 71.8%로 1위를 기록합니다. 2위는 무소속 김성환 후보입니다. 서구 갑입니다. 15%까지 개표가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조인철 후보가 71.4%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입니다. 이어서 서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환 후보가 개표 초반에 70.9%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 2위는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입니다. 북구 갑으로 가볼까요? 개표 52.2%까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정준호 후보가 84.1%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정명 후보입니다. 이어서 북구 을입니다. 개표는 35.5%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후보 70.9% 득표하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진보당 윤민호 후보입니다. 광산 갑입니다. 16.2%까지 개표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박균택 후보가 80.8%로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정현 후보입니다. 광주 여덟 번째 지역구는 광산을입니다. 개표 11%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73.8% 기록하며 1위, 2위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각 지역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목포입니다. 18.4%까지 개표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69.4%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입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갑입니다. 2파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개표 38.8%, 1위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 89.7%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 10.3% 기록합니다. 여수는 5.2% 개표 초반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조계원 후보가 72.2%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2위는 무소속의 권호봉 후보입니다. 다음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입니다. 개표는 28.1%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 65.3% 득표하며 당선이 유력합니다. 2위는 진보당 이성수 후보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로 가보겠습니다. 54%까지 개표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권향혁 후보가 69.4%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2위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입니다. 이어서 나주 화순으로 가볼까요? 개표는 55.1%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데요. 71.7% 기록합니다. 2위는 진보당 안주용 후보입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입니다. 개표 63.9%까지 진행됐고 민주당의 이계호 후보가 56.9%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무소속의 이석형 후보입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입니다. 두 명의 후보가 겨루는 가운데 개표 81%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 당선됐습니다. 90.8%,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는 9.2% 득표합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44%까지 개표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박지원 후보가 93.3%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2위는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입니다. 마지막 선거구 영암 무안 신안입니다. 개표는 55%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 69.1% 득표하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무소속 백재욱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전국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표는 21.4% 진행됐는데요. 254석의 전체 지역구 의석 가운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국민의힘이 118석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각각 한 석씩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무소속과 기타도 3석, 현재 개표가 집계되지 않은 지역구는 11곳입니다. 저희 공이도 유자도 하고 우주 발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발전이 돼서 또 과학 중점 도시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 그 농어민들도 좀 돌아봐주라. 다른 정책도 다 좋지만 농어민들이 사실 힘듭니다. 먹거리를 다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살펴주고 돌아봐주고 찾아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면 좀 대규모의 깔끔한 주거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복합 쇼핑몰 같은 곳이. 저희들 고소한 폐도 혜택을 보지도 못했고 어민들 폐사가 많이 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주 북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진행한 개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 개표 방송은 광주 MBC와 목포 MBC, 여수 MBC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국 상황 함께 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